Hey everyone, it's Nagi.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친구 수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형으로 고양이 그리기 시리즈의 마지막 세모로 고양이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모로 고양이를 그리는 법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비교적 동그라미보다 더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고고! 수정이 자, 시작할까요? 우선 스케치는 연필로 합니다. 연필로 우린 직각 삼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연필로 대충 쓱쓱 스케치해 주신 다음에 윗부분을 꼬다리를 잘라내야 돼요. 여기가 고양이의 머리가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신 이 괄호가 고양이의 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엔 세모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그 안에 둥글둥글 괄호 모양으로 그려주시고, 그리고 고양이 앞다리 사이의 부분은 알파벳 Y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발은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주시고, 뒷다리도 괄호를 생각하세요. 그냥 괄호를 그려주시고, 이 모서리 부분을 전부 둥글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딱딱하지 않고 귀여운 통통한 고양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귀를 그려주실 건데 귀는 크게 그리셔도 되고 이제 세모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눈을 그려줄 건데요. 눈은 그냥 간단하게 점점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도 점같이 아주 작게 그려주시고 입은 숫자 3을 조그맣게 뒤집은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이제 꼬리만 그리시면 되는데 꼬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선으로 길게 이어지지만 초보이신 분들은 곡선을 그릴 때 선을 여러 번 나눠서 끊어서 그리시면 좀 더 그리기 쉬워요. 이렇게 꼬리까지 그려주시고 이제 스케치는 완성입니다. 여기서 펜선을 따주면 되는데요. 펜선을 딸 때는 펜을 가볍게 쥐고 너무 손에 힘을 꽉 주지 않고 그려줘야 선이 떨리지 않고 잘 나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펜선을 따주는데요. 서두를 것도 없지만 너무 느리게 그리면 선이 떨리니까 적당히 대충대충 선 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 눈 그릴 때 긴장해서 너무 크게 그리시지도 말고 이제 보통 얼굴 부분에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펜선을 딸 때는 스케치 그대로 그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괜히 눈을 더 키웠다가 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다리 사이에 Y 부분도 그려주고 앞발도 앙증맞게 그려주고 뒷다리 진짜 간단하죠? 근데 그림은 간단하게 그릴수록 더 귀여운 것 같아요. 특히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복잡하게 그리면은 뭔가 불쾌한 골짜기 지나치게 실사화가 돼서 귀엽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꼬리 부분을 조심스레 선을 따주시고 저는 여기서 개성을 더주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 무늬를 그려줬어요. 이제 진짜 완성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냐면 펜선을 딴 뒤에 조금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살살살 너무 세지 않게 잉크가 번지지 않게 지우개로 밑그림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성질 급하게 너무 빨리 지우시면은 잉크가 다 번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지저분한 지우개똥을 쓱쓱 닦아주면 완성! 지금까지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고양이 그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갈 때마다 그림에 관심도 생기고 재미도 생기고 자신감이 붙으니까요. 부담 없이 언제든 귀엽고 간단한 그림 그려보면서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그리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